꼬맹이 친구들 안녕. 한 주간 잘 지내고 있었지? 할아버지도 그리고 코바오 가족들도 잘 지내고 있었어. 이번 주는 코바오가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 코바오가 이제 야생으로 돌아갈 훈련, 엄마랑 독립을 할 수 있는 훈련, 이런 훈련을 엄마에게 집중적으로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 뭔가 이상이 감지되면 바로 나무 위로 올라가서 자기 몸을 피하는 그런 대피 훈련, 이런 것들을 엄마에게 집중적으로 받고, 그 다음에는 엄마가 자고 일어나면 대부분 먹이를 먹으려고 했었는데, 지금은 푸바오와 한 15분 내지 20분 정도 놀아준 다음에 먹이를 먹고, 먹이를 먹은 다음에도 바로 잠자지 않고 또 푸바오랑 놀아주면서 이렇게 스파링 상대가 되어주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이거든. 그래서 엄마도 푸바오도 지금 서로 독립을 하고 독립을 시킬 그런 준비를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 한 주였어. 자, 여러분 그러면 할아버지가 준비한 영상 같이 한번 볼까? 자, 큐! 푸바오 아직 주무시는겨? 푸바오 할아버지 출근했네. 엄마 일어났다. 아이바오 잘 잤어? 아오 어이 잘 잤어? 아이고 그래, 푸바오는 아직 자네. 학교 가. 일어났으면 이제 가서 물 한번 먹고 대나무도 먹고. 아이고 엄마 일어났네. 푸바오는 푸바오 계속 좀 잘 거야. 짱꾸러기, 짱꾸러기 푸바오. 푸바오 엄마 일어났어. 푸바오도 일어나. 푸바오 엄마 먹을 때는 괴롭히면 안 되지. 푸바오 엄마 먹고 있는데 놀자고 그렇게 괴롭히면 되냐? 아유. 한 대 맞았네 엄마한테. 엄마 먹는데 까분다고 한 대 맞았네. 응? 아, 또 할아버지한테 또. 뭐야. 아이, 엄마랑 놀아, 엄마랑. 그래도 푸바 엄마 이렇게 놀아줄 때가 좋은 거야. 응? 엄마 놀아줄 때가 좋은 거라고. 아이고. 아, 푸바오 신났네. 아침에 밖에 나오니까 기분이 좋아. 푸바 방에 있다 밖에 나오니까 기분이 좋냐? 아이고 나무들 괴롭히지 말고. 거긴 올라가는 거 아니야. 안 돼, 거기 쳐다보지도 마. 자리에다가 또 푸바오가 막싱을 하네요. 여기는 푸바오 나무. 엄마 나무인데 푸바오가 또 막싱을 했어요. 오, 푸바. 아주 나무 위가 이제 너무 자연스러운데? 너무 자연스러워. 오이. 푸바오. 아, 거기서 거꾸로 누워 있는 엄마를 보는 것 같다야. 아니,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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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야, 너 할아버지한테 마킹하는 거냐? 뭐야? 뭐야? 다리는 다리하고. 아니.
그렇지, 그게 냉정죽이야. 응? 뭐 먹을 거야? 해도 말고. 자, 이거 먹어봐라. 맛있어. 그게 맛있어? 반대쪽. 반대쪽 할아버지가 까는 데 있는데. 그렇지. 아이, 잘하네. 맛있게 먹고 놀아. 간다. 아이. 아, 이뻐, 이뻐, 푸바오, 이뻐. 자, 야간 상황은 야간에 엄마가 자고 있는 시간에 푸바오가 와우.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대나무를 먹는 시간들이 자주 많이 발견이 되는 거야. 그래서 푸바오가 이제 이빨이 많이 성장을 했기 때문에 계속 씹는 연습을 하면서 이제 소화기관이 엄마의 젖을 먹던 것이 대나무를 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소화기관으로 점차 발달이 되고 있는 거지. 아이바오가 평소 같으면 먹고서 바로 잠을 자는데 요즘에는 푸바오랑 놀아주면서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왜냐면 이제 푸바오가 독립을 하기 위해서 공격과 방어 행동이라든가 뭔가 몸싸움 기술들을 익혀야 되는데 그걸 엄마가 가르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함께 놀면서 아이바오가 푸바오에게 이제 약간 야생에서 혼자 살아갈 때 필요한 공격의 기술이나 이런 싸움의 기술들, 푸바오에게 많은 기술들을 가르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아이바오 체중이 감소할 정도로 푸바오와 놀면서 시간을 보내는 시간이 아주 많아졌습니다. 푸바오가 요즘 엄마한테 특별 훈련을 받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무슨 일이 생기면 빨리 스스로 몸을 피할 수 있는 교육을 시키는 것 같은데 사육사가 문을 두들기고 들어가려고 하면 푸바오가 재빨리 나무 위로 피하는 모습을 보이거든. 혼자 살아갈 때 만약에 무슨 일이 있으면 나무 꼭대기로 올라가서 일단 위험을 피하고 그 위험 상황이 사라지면 내려와서 다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 엄마들이 교육하는 그런 과정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자, 한번 상황을 볼게요. 엄마가 아플 때 뭔가 이상한 소리가 나면 바로 나무 위로 피할 수 있도록 엄마 훈련을 시키는 거지. 오우. 푸바오는 뭔가 이상한 소리를 듣고 벌써 나무 위로 올라가는 거야. I think it's time to blow this thing and get everybody in the stuff together. 자, 나무 위로 올라가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아래 상황들을 살피고. 오랜만에 올라가 있는 모습 찍어주네. 푸바오, 왜 이제 엄마한테 혼자 있을 때 이상한 일이 생기면 바로 나무 위로 피하라고 배웠어? 아, 오늘도 코알라 같은데? 푸바오, 아, 코알라 같아, 코알라. 너 코알라 할래, 코알라? 코알라가 아니고 코알라네. 무슨 자세? 아주 재밌는 자세인데? 거기서 그렇게 할아버지 쳐다보니까 좋냐? 에? 자, 이제 내려와. 위험한 거 없어. 자, 여러분. 푸바오가 한 주간 많이 성장한 모습 영상을 통해서 잘 봤지. 푸바오가 이제 어른이 되기 위해서 굉장히 급속도로 발전을 하고 있거든. 다음 주에 또 푸바오가 어떤 모습을 보일 수 있는지 우리 함께 지켜보면서 푸바오가 건강하게 또 한 주를 잘 지내기를 응원해 주세요. 자, 그럼 다음 주에 다시 만나기로 하고 뿌딩이 친구들 안녕. I hope you do believe me. 이거 엄마가 힘들어서 퍼져 있을 때 모습인데 이렇게. 아이. 자, 푸바. 얼마나 힘들어? 응? 많이 힘들어. 에이. 아이고, 힘들어. 에이? 아이, 뭐야?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이, 그만 들어가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응? 이렇게 노숙을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집에 가서 잠을 주무셔야죠. 재난문자가 오면 푸바오는 어떻게 하지? 나무 위로 재빨리 뿌르릉 올라가야지, 그치? 엄마한테 배운 거. 응? 재난 상황에서는 나무 위로 씩 올라갑니다. 알겠습니까?
사는 곰탱이, 귀 없는 곰탱이의 모습은 어떨까요? 귀가 없는 곰탱이, 귀가 없는 곰탱이, 뿅! 에이. 이게 무슨 자세? 이게 무슨 자세? 이거 재밌는 자세인데? 너무 재밌네. 슈! 아이고, 이거 무슨 자세인가, 이거? 응? 이게 뭔 자세지? 이제 소문이 나가지고 퇴근전쟁 본다고 선생님들이 오잖아. 아, 그거 퇴근전쟁 보러 왔어요? 이랬단 말이야. 응? 창피하지 않아? 얼마나 소문이 났으면 퇴근전쟁 보고 오냐고. 퇴근전쟁 보러 왔어요? 그거 퇴근하는 거 전쟁 보러 왔어요? 그런단 말이야. 너를 할부장 이제 줄 수 있을지 모르겠다. 자, 자. 자, 자. 자, 어디 갔고? 자, 자. 으이. 우와, 우와, 봐봐, 너 엄청 무거워, 알아? 봐봐, 우와, 우와, 봐봐, 이거 걸어 들어가면 얼마나 좋겠냐? 할아버지도 좀 편하고, 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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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끌려갑니다 이제. 끌려갑니다, 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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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슝. 후보는 1층, 엄마는 2층. 아, 후보 엄마 한가할 때 조심해야 되겠다. 잘못하면 1층에서 벼락 맞겠는데? 아니야, 아니야. 후보 엄마 쉬하는 거야. 엄마 쉬하는데 거기 가면 벼락 맞아. 마들렌. 마들렌, 홍란네요. 홍란네 왔네. 에이. 아니야, 아니야. 고마워. 여기가 고마워, 마들렌. 속 튀어나온대. 옳지. 옳지, 옳지, 옳지. 옳지. 어이. 어이. 아니야. 아니야. 손 놓고. 우와. 우와, 우와. 빠르다, 빨라. 고마워, 엄청 빨라. 총, 총, 총. 총, 총, 총. 엄청 빠르다. 도망가기 힘드네. 어, 도망가기 힘든데. 오, 후보, 최고 속도. 최고 속도. 야, 후보, 이거. 와. 이거. 아, 또, 또, 또. 야. 에이. 오잉. 야, 일로 와야지. 후보, 약점을 알았다. 너, 들어가기 싫다고 지금. 약점을 알았어. 슝. 에? 봐봐. 요. 이제 선수가 다 됐네. 요. 아이. 아이고, 힘들어. 다시 생각. 후보 힘들어. 이게. 아, 힘들어. 와, 근데 후보. 달리는 속도가 장난 아니야. 왠지 할아버지가. 못 도망가겠어. 힘들어요. 이제 이빨도 막 다 나고 있고요. 아예 하지 마. 봐봐. 힘들어서 못 움직이겠어? 간다. 봐봐. 안녕. 간식.